심찬 기획을 새로 시작합니다. 산중의 신부님과 도시의 스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국 사회 여러 이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저명한 성직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매주 월요일 저희들이 두 분의 성직자들을 모시고 그냥 고민 상담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좀 낯서시죠? 그냥 고민 상담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두 분의 성직자분들께 꼭 여쭙고 싶으신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요,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게 될 텐데요. 진지한 고민, 그리고 좀 재밌는 고민, 이런 것도 던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정치인의 막말 때문에 고민이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고민도 있으시다면 두 분의 성직자분들께 털어놓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냥 고민 상담소직이 두 분을 제가 정식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병진입니다. 네, 전종훈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네. 김정은 씨입니다. 네. 자, 두 분의 성직자분들께서 너무 이런 스튜디오에 익숙치 않으셔가지고 상당히 얼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문자, 그리고 샵5400, 샵5400, 그리고 또 TBS 앱으로도 평소에 마음에 쌓아두기만 했던 고민, 그리고 생활 속 적폐에 대한 생각, 두 분께 전하고 싶으신 마음 모두 모두 좋거든요.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TBS 앱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현재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분 정말 섭외가 어려웠어요. 섭외가 어렵고 명진 스님께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나오시겠다고 선뜻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섭외 어렵다고 우리 장윤선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그렇게 호탕한 웃음과 활발한 진행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던 우리 장윤선 기자가 TBS에서도 자리를 잡고 정론 집필의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 저 도와주시려고 나오시네요. 전종훈 신부님께서는 지금 지리산에서 오신 예. 거죠? 지리산에서 야, 지리산 지금 어떻습니까? 눈 많이 왔죠? 눈 많이 날씨가 왔죠. 조금 풀려가지고. 눈 많이 왔고, 네. 한 3년 만에 제일 많이 온것 같아요. 한 15cm 정도 쌓였으니까 꽤 많이 온 거죠. 예, 조금 늦게 15cm에, 왔으면 방송 못 나오는 건데. 아, 좀 늦게 오셨으면 방송 못올 뻔하셨어요. 예. 15cm의 눈을 뚫고 TBS 스튜디오까지 오신 거예요. 그 매주 지리산에서 내려오실 건가요? 생각해봐야 될 아,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이걸 좀 보면서 우리 전종훈 신부님께서 간을 보시면서 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런 스튜디오 처음 와보시죠? 예, 저는 처음, 지난번에 네. 12월 달에 MBC에 한번 명진 스님과 같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이런 규모의 스튜디오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M본부 스튜디오가 이만 못합니까? TBS가 납니까? 납니다. TBS가 좀 낫다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이 코너가 계속 갈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 그리고 두분 성직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으신 고민, 고민 해결, 그냥 고민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스님께 여쭐게요. 그 봉은사 주지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천일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천일 기도는 왜 하신 겁니까? 천일기도,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네. 탐욕심을 버리고, 탐욕. 또 우리가 또 존경하는, 만약에 기독교라면은 예수님께, 저희 같은 경우는
고타마 시탈타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다는 서원 맹세를 하는 과정을 다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천일 동안 천배씩 이렇게 했다고 자꾸 뭐 이렇게 뉴스가 되는데 사실은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특별한 거는 큰 절의 주지로서 천일 동안 출입을 금하고 천배씩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많은 스님들이 천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과정에 용산 참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MBC 때의 상징적인 비극이죠. 박근혜 시대 상징적 비극이 세월호라면은 MBC 시대 비극은 저는 용산 참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5일 있다가 1월 20일 날이 용산 참사의 8주기가 되죠. 그래서 모라은 공원도 또 가야지 될 일이 있고 또 오늘은 또 어제는 또 박종철 열사의 그 돌아가신 31주기였고 해서 참 1월 달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던 계절이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기도 끝나자마자 용산 참사 유가족들한테 달려갔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그 한 에피소드를 제가 아마 공개적인 방송에서는 처음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스님께서 1억 원을 가지고 가셨어요. 아니 기도만 하시던 분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1억 원을 그것도 조금 뭐 제가 말하기는 부끄럽고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은 강남 봉은사의 그 신도님들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먹고 살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추석 명절 설날 제 생일날 뭐 이런 때는 이제 신도회나 특별히 이렇게 봉투를 따로 갖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 아 봉투. 봉투를 좀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받아놓은 거를 그냥 뭐 현금으로 모아놨다가 천일기도 끝날 때쯤에서 바꿔오라고 그랬더니 1억 2천이더라고요. 1억 2천만 원요? 와.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이 시대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팠던 분들한테 우리 신도들하고 같이 가서 전달해 줘야겠다. 그 당시에 뭐 강남의 신도들이라면은 한 치만 건너면 삼성 또 뭐 아들이 검사 판사 다 그런 분들이 70-80%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신도회 회장 다니고 그런 분들을 이제 버스 한 차를 대절해서 용산 참사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 한 다리 걸러면 삼성 그렇죠. 그리고 한 다리 걸으면 검판사가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분들이 족하고 용산 참사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울었죠. 그 슬픈 그 아픔을 보면서 그래서 강남에 그 좀 우리가 대기하는 부위층의 신도들이 봉은사 신도들은 저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그 MBC대의 상징적 비극의 현장인 용산 참사에 그 부자들이 권력 세도가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함께 스님하고 공감해 주었다는 말씀 좀 주셨는데 그때 그 전종우 신부님 남일당에 계셨죠. 남일당에 계셨죠.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요? 그 신부님들은 30명이 와도 10만 원을 갖고 명진스님 혼자서 1억을 가져왔다 이러면서 그때 억소리는 아닌 거지 뭐. 이게 절집하고 교회하고 차이겠죠. 뭐. 절집하고 교회의 차이다. 그뭐 금액의 단위가 차이. 다르 단위가. 단위가. 네. 그 신부님께 용산 남일당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영진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곳인데 제가 오체 투지를 하면서. 그 경로 중에 용산 참사 현장 앞길을 지나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용산 참사 남일당 현장에 들렀을 때 유가족과 함께 108배의 기도를 올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길이니까 제가 이 오체 투지를 마치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6월 6일 날 임진각에서 오체 투지를 마치고 일주일 뒤에 남일당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이게 참 우리 삶의 자리구나. 성직자들이 이 시대의 성직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그것을 아마 가장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곳. 그러니까 제 삶의 신원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했던 곳.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다녀간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 많은 분들이 네.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곳은 바로 이 시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교육장이었다. 아. 그런 생각들을 하고 네. 또 그분들과 함께 있었죠. 예. 가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유일한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이 용산 참사 특히 이제 그 도심 개발 막 그냥 밀어내기식 포크레인 뭐 이런 그 현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영화 소수 의견, 상업 영화로는 소수 의견이고 또 이제 다큐멘터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함께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문자가 뭐 몇 개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냥 고민 상담소를 개설했는데 질문도 들어오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스님 신부님 그 이러다가 방송인 대열로. 직업을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저도 않을까라는. 재적을 당했고 재적을 당했고 재적을 어차피 우리 전정원 신부님도 네. 아마 교단 내에서는 왕따인 줄 알고 있어요. 재적은 아니지만은 네. 그러나 뭐 거의 재적과 비슷한 입장이니까 네. 이번 기회에 둘이 상의해서 네. TBS에 취직을 하도록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장윤선 그 앵커 자리가 위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제 자리가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떤 문자가 다스 누구 겁니까? 갑자기 도발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명진 스님께서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명진 스님부터. 다스는 누구 겁니까? MB 거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저기 반대측에서 반론 기회를 저희가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반대측에. 드러난 정황만 갖고도 네. 주진우 기자하고도 아까 잠깐 문자를 나눴습니다만은 네. 주 기자나 뭐 취재하고 오셨구나 오시기 전에 공부 많이 했대. 공부는 평소 실력이죠. 예. 뭐 전신부님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지 저는 평소에 다. 그래서 네. 다스는 그 당시 때부터도 그랬고 그리고 예.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함부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물증과 심증이 갈 때만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네. 약한 사람에 대한 의혹은 대체적으로 거짓일 때가 많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은 거의가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가 많죠. 네. 가진 방법을 다 통해서 감추고 가리고 속이고 하지만은 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다스가 누구 건가는 조만간에 곧 드러날 것이고 MB는 포토라인에 꼭 쓸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스는 누구 건지 곧 드러나고 네. MB는 조만간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거다. 네. 자, 전종훈 신부님께서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동감합니다. 박수로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다 아는 건데 네. 예, 근데 지금 뭐 검찰에서 네. 수사한다 뭐 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네. 그야말로 수사일 거다. 수사다. 예, 레토릭. 예.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아마 설날쯤 되면 네. 예. 국민들에게 큰 선물로 우리에게 예. 한바 선물로. 예. 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 안 다니죠. 하느님께 서울시를 봉헌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는 다 사람들이 그 다스는 누구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이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명진 스님. MB 같은 사람을 종교적인 내용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요. 그건 본래가 정과가 14범이라는 그 얘기가 있고 어차피 그건 뭐 집권하더네 당선돼서 집권하더네 첫해 불교방송에서 내가 정과 14범짜리가 대통령하는 나라 어디냐고 해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저기 그 불교방송 안에서 네. 예. 그래서 그 유영아 그 아나운 그때 앵커가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를 인터뷰했다고 해서 예. 그리고 그 정과 내용 중에 사기 정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MB를 제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그 예. 멘트가 있어요. 예. 그게 스님 써오셨는데 틀리지 않게 나중에 혹시라도 뭐든 얘기 나올까 봐 네, 스님 굉장히 많이 써오셨습니다. 공부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예. 자. 선거 때 네. 무슨 얘기는 못하나 표가 나온다면 뭐든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게 MB를 잘 나타내는 워딩입니다.
선거 때 표가 된다면은 네. 돈이 된다면은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은 네. 무슨 사기를 그렇지. 지키지 못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 네. 공약을 이제 뭐 안 지켜도 좋다 정도가 아니라 네. 아무 얘기나 해놓고 선거 때 한 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아. 아주 사기꾼 전형의 워딩이기 때문에 냄비를 그대로 드러내는 네. 적나라한 언어라고는 보는 아. 거죠. 그래도 방송인데 방송인데 아, 방송 용어에 적절치 않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전종훈 신부님 같은 마음이신데 마치 예. 저는 이명박 이렇게 떠올리면 예. 옛날 2009년도에 예. 네. 2009년도 그렇죠. 네. 한홍순 교수가 딱 MB 정권을 한마디로 내가 질문 MB 이 정권을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딱 한마디로 하는데 딱 빨대 정권이다 그랬어요. 빨대 정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 되는 곳에는 다 빨대를 꽂아서 근데 정확했던 것 같아. 그 무슨 이거 여기? 지금 명진 스님의 말씀이 네. 그 빨대 정권이라는 요 이야기 속에 네. 다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분 성직자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이명박 대통령 주변 전 대통령 주변 또 관계자분들께서는 반론을 또 하고 싶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반론권은 보장해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으실 줄은 몰랐는데요. 스님과 신부님의 어울림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고요. 코너 신설 너무 좋아요. 문자 참여는 하지 않지만 항상 시청하고 있어요. 문자 참여 좀 해주세요. 진실만 통하는 세상이 되길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 코너가 그냥 고민 상담소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민을 좀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코너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정권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 우리 일상 속에 적폐는 좀 그대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활 속에 적폐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두 분의 성직자분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8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 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립 잡은 정권으로서는 네. 아마 가장 그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완벽한 토대 속에서 네. 정권 탄생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김대중 정권도 김종필 정권과의 연합을 통해서 됐기 DJP 때문에 연합? DJP 연합 때문에 그래서 좀 취약했었고 네. 기반이 그리고 노무현 정권도 40만 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인재가 만약에 나와 안 나왔더라면은 그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선거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촛불이라는 그대한 쓰나미 같은 그 정의의 물길이, 그 횃불이 들고 지나간 뒤에 예. 500만 표, 500몇십만 표 이상의 차이로다가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고, 예. 지금도 현재로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또 70%. 70%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더 나가서 거기에 뭐 김성태라든가 홍준표라든가, 여러 그 야당의 지도자들이 예. 문재인 도우미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성공을 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예.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보는 거죠. 아니,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네. 대표, 두 분 다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인데 이분들이 문재인 도우미를 하고 있다고요? 홍준표 그 당대표 같은 분은 네. 그야말로 참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조가 좀 떨어지는 네. 분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격조가 떨어진다. 네. 격이 좀 없어요. 격이 좀 없다. 네. 네. 뭐 막말이나 이런 거야. 정치인들이 때로는 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 머리 시절에 썼던 책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봐서도 품격이 좀 너무 없다 생각이 네. 들고 김성태 의원은 네. 바른정당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갔다가 정치인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 네.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있던 당을 박차고 나갔어요. 네. 나갔다가 또 다른 당으로 가는 건 모르는데 네. 나갔던 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컴백.
이걸 또 받아줘요. 이건 무슨 세속의 깡패, 조직 깡패들도 네. 한 조직에 있다가 네. 나갔다가 또 그 직에, 조직에 들어오면은 네. 아마 막 때려 맞든가 네. 폭력을 당한다든가 아. 뭐 그러고 아마 다시 받아라 줄 겁니다. 그런데 네. 들어와서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정당이 아니고 네. 그냥 세속의 일반 그 조직 폭력, 그걸 보고 양아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조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 더하지. 네. 네. 지금 이런, 그런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지금 그 저희 그 PD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 그 앞서 하신 그런 발언은 안 된대요. 방송 부적합 용어. 네, 어쨌든 이렇게 정당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정당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 전종우 신부님께서는 지난 8개월 어떻게 보셨어요? 지리산 속에서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다. 뭐, 특별히 어떤 대목에서 잘 하고 있다고 보나요? 우선 적폐청산을 가장 먼저 국정 과제로 네.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왜냐하면 이 정권 탄생의 의미가 그거에 거기에 있었고 이 정권의 숙명은 네. 운명은 촛불 혁명 정신을 완수하는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네. 촛불 혁명의 정신은 새로운 나라, 전혀 다른 나라, 네. 정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는 그 네. 길의 토대를 이 정권에게 맡긴 거예요. 이 정권은 숙명적으로 네. 적폐청산이라는 이 과제를 완수하면서 네. 다시는 이 땅에 예? 국민을 없이 여기는 권력들이 자생되지 않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정권의 숙명인데 네. 현재까지는 뭐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딴지 거는 세력들이 너무 네. 많아서 걱정이지만 네. 70%의 국민 지지율을 받고 있고 아직 촛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네. 촛불은 국민들이 촛불을 아직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깐죽거리는 예. 딴지의 세력들은 예. 그건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 예. 소멸할 세력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과 네. 국민이 우리 편임을 확신한다면 지금의 기조를 잘 그대로 이어가면 네. 저는 성공하는 대한민국 최초로 정말 성공한 정부.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네. 국민적 삶의 질이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나라의 삶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부한 건 아닌데. 아부한 건 아닌데 청와대가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그 신부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게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국민을 업수이 여기는 그런 정치는 허락하지 않는 안아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 그리고 국민을 믿는다면 지금의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 주변에 뭐 이렇게 딴지 거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기조를 이어가면 대한민국 최초로 정말 국민이 이기는 정권이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문자가 계속 들어오나요?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선택을 잘한 거예요. 네? 우리를 선택 잘한 거라. 섭외를 잘한 겁니까? 네. 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괴로워요. 왜 괴로우세요? 왜 괴로우세요, 신부님? 이따가 얘기해. 왜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 왜 괴로우신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사실 이제 적폐청산 뭐 피로도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야당들이 적폐청산 너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스님께서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로부터 계속 좀 꾸준한 관심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로. 왜 스님이 블랙리스트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뭐 MB 정권 시대 때는 예. 뭐 정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봉은사에서 MB에 대해서 본래 그 MB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미지 자체가 네. 아, 국가 지도자로는 안 맞다. 네. 사업가로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서 네. 했던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 또 용산 참사라든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이 좀
어떻게 보면 보통 일반적인 관념으로 보는 그 스님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닌 상태로 네.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굉장한 의무감을 갖고 있었고 이 시대에 이렇게 혹독한 탄압과 사찰과 네. 억압 시 중에 네. 홀몸인 중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면 가족이 있고 지켜야 될 자기 무엇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MB의 잔혹했던 그런 거 언론 탄압이라든가 네. 노동 노조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정말 군사정권하에서도 없었던 그런 탄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스님의 중요 역할을 내가라도 나서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섰던 것이고요. 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또 박근혜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예, 박근혜 시대도 제가 학고 지나간 과거 인혁당 통혁당 장윤아 네. 선생님 돌아가신 문제에 대해서 학고 역사에 맡기자 과거를 네. 그래서 그때 역사가 무슨 전당포냐 왜 자꾸 갖다 맡기냐 뭐 이러는 바람에 이제 네. 제가 관심 대상이 됐었고 그렇고요. 네. 역사가 전당포냐 왜 갖다 맡기냐 이런 그렇지. 말씀하셔가지고 관심의 대상이 돼서 근데 이 말씀 굉장히 이 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 탄압, 노조 탄압, 노동자 탄압 이런 탄압이 있을 때 홀로 사는 홀몸인 그 중조차 승려조차 나서지 못한다면 가족이 있고 뭐 그렇죠. 신경 쓸 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서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부터 그렇죠. 이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깨어나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신부님, 스님 그 이런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런 얘기 하게 된 것도.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아, 촛불의, 촛불의 승리. 촛불의 승리. 예. 네. 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해야죠. 촛불이 저를 살렸습니다. 촛불이 지금 네. 그 스님하고 우리 네. 시모님을 살려줬다 이런 말씀 두 분께서 막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인사는 좀 받으셔야 될 거. 벌써 10분 전이에요. 큰일 났네요. 시간이 없는데 그 이 얘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그 삼성 특검 당시에 그 김용철 변호사의 네. 용기 있는 양심 고백을 카톨릭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지키고 폭로하고 이제 삼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거 보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박수 쳤죠. 박수 치셨어요? 네. 참 이건희가 구속되는 걸 원했는데 네. 이건희의 구속은 당시 이루지 못했고 이재용의 구속 결국 이재용의 구속도 네. 검찰이 구속시킨 게 아니고 촛불이 구속시킨 거죠. 국민들이 구속시킨 겁니다. 그때 촛불 이제 혁명이 재벌도 없었다면 뭐, 네. 촛불 혁명이 없었다면 네. 삼성 이번에 그 박근혜 탄핵도 이루어지도 않았고 네. 결국 삼성도 이재용의 승계 작업 아무 탈 없이 그냥 이루어졌던 거죠. 그럼 촛불이 모든 걸 원위치로 돌려놓는 그런 힘의 원천이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뭐 이재용이가 구속됐겠습니까? 검찰이 똑똑해서 검찰이 잘나서 아니 국민이 구속시킨 거야. 국민이 구속시킨 네. 거다. 왜냐하면 그 국민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네. 재벌 총수의 구속은 네. 이제 불평등의 구조가 깨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주 견고했던 불평등의 구조가 네. 그냥 철옹성 같았던 예. 구조가 네. 이제 촛불의 혁명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네. 불평등의 삶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한 그런 첫걸음이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촛불로 인해서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유머 만발, 스님 플러스 신부님, 화기에 활명수 같은 말씀. 활명수 같은 말씀들. 활명수. 대표 활명수. 아, 이게 특정 상호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원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아, 시간이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편성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참. 30년 전 6월 항쟁과 비교한 그럴까요? 그 30년 전하고 비교해서 신부님 스님 어떠세요? 그때 6월 항쟁 때도 앞서서 거리에 있었죠. 거리에 계셨잖아요. 네. 그때는 개운사 주지를 할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 때문에 매일 울면서 지냈을 때고. 종철이 아버님과 어머님과 형님을 모시고 제가 임진강에 가서 네. 그 종철이 유해 남은 걸 뿌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그 6월 항쟁 그리고 지금의 촛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네. 그때 촛불은 체리탄과 돌멩이가 난무했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촛불과 또 전경들 앞에 달아주는 꽃, 또 전경들이 참 아파하면서 바라봤던 시선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국민이 그만큼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야만의 시대로부터 네. 우리가 그래도 성숙한 인간의 시대 같은 걸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만감이 교차했죠. 네. 네. 야만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돌아. 지금도 지금 명진 스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31년 전에 그때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그 순간이 좀 떠오르시는지 지금도 눈물이 이렇게 촉촉히 젖으시는데 전 신부님 87년 전 신학생이었어요. 그때 신학생이셨고요. 네. 네. 저는 그때 이제 개운사 주지 네. 처음으로 알게 된 명진 스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게 네. 이제 그때 길에서 고대 앞길에서겠죠. 그때 아 두 분 그럼 31년 2년이세요? 저는 그때 네. 스님 주지 스님인지 몰랐어요. 아, 스님인지 몰랐어요. 워낙 그 중들 중에는 그 왜 조폭이 많잖아. 그래서 나는 좀 막 싸움을 하는데 네. 경찰하고 싸우는데 경찰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더 싸워 더 잘 싸요. 그래서 야 저는 불러온 세력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진 스님이었어요. 아, 그 6월 항쟁 때 네. 신학생이었는데 저는 그때 같이 네. 예, 길거리에 있기도 했고 네. 물론 전 늦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네. 그때 같이 사회활동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늘 이야기 듣고 함께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명진 스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6월 항쟁은 분명 민중의 승리였는데 네. 그 과를 정치인들이 그냥 홀라당 집어삼키고 지들 마음대로 재단한 결과가 30년의 악을 구축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적폐청산의 1호 제일 첫 번째 대상이 이 국회다. 정치, 이 국회. 이 사람들 30년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할 생각 없어요. 자기 자리 보신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뭐 국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제일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30년 전에 못다 이룬 민중의 네. 촛불이 30년 후에 횃불이 돼서 광화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제는 네. 결코 밀리지 않는다. 네. 이제 국민들이 네. 정치인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30년 전에는 그랬다면 네. 앞으로는 안 그래. 앞으로는 늘 국민이 주인의 자리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소리를 네. 네? 최우선의 이 나라의 지표로 삼는 네. 그런 늘 횃불로서의 자리를 지킬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이제는 국민이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국회 안에도 또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원들, 젊은 국회의원들 많이 옛날도 들어왔어요.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국회의원들은 있었죠. 네?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종합평가해보면 적폐청산 1호는 국회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적청산이 없는 적폐청산은 네. 아무 네. 의미가 없어요.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반민특위부터 네. 시작해서 네.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네.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네. 성공한 케이스가 없었던 것은 네. 전부 조금의 법의 손질, 제도의 손질로 뭐 된다라고 네. 속인 거죠.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네. 인적청산이 제일 중요하다. 네. 지금 막 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뜨거운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시간이 딱 3분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들이 작가들이 준비한 야심작도 있고 막 이런데 다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두 분께 도시 스님 그리고 산중 신부님께 도시 스님이라고 한번.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수도승 수도에 사니까 수도승으로 수도승으로 네. 아 수도에 사니까 수도에 사니까 수도승으로 해달라고 수도 수도스 네. 수도 수도신 수도신 아 수도장이니까 두 분께서 저 없이 두 분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코너를
오늘의 한마디를 꼭 좀 시청자분들께 한 주를 좀 살아가는 힘을 좀 얻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한국 사회 현안도 많고 양극화 때문에 고민도 많은데요. 2분 남았다고 해서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한마디, 이번 한 주를 버틸 우리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한 말씀씩 저희가 듣고 오늘 이번 주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명진 선생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가 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내 삶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국가가 일단은 의료와 먹는 거와 주거 문제와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일단 어느 수준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되겠다는 그런 본인의 의지를 대통령의 네. 의지를 발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보람 있는 삶일까? 그래서 돈의 욕망, 물질의 욕망으로 벗어나서 좀 철학적 사유와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서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열려가는 단초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을 믿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밀어주면서 네. 좋은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네. 개인의 삶들이 전부 행복해지는 나라 네. 가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촛불을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라고 저는 여깁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억하시고 또 꼭 당신들이 완전히 주인인 네. 세상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촛불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촛불을 손에 들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 그 다음 주에는 더 얼마나 멋진 말씀을 가지고 오시려고 이렇게 멋진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다음 주에는요, 지리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희 그 시민들하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로 마련한 기획 코너, 야심작. 제가 보기에 오늘 좀 성공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운 이슈로 두 분의 성직자 모시고 그냥 고민 상담 해보겠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여기서